진실만을 얘기할 것을 맹세합니까? 아, 예. 자기소개. 저는 한국커포지 대표 김성하라고 합니다. 하는 일은? 새로운 트렌드의 해양 레저 장비 개발. 성격은? 쾌활합니다. 특기는? 배 타는 겁니다. 취미는? 배 타는 겁니다. 좋아하는 색은? 블루. 흰색, 검은색? 검은색. 검은색, 파란색? 검은색. 창업은 언제 누구와? 창업은 2014년 2월이고 혼자 창업. 초기 자금은? 200만원. 지원금은 얼마? 해양수산부에서 6억짜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성과는? 지원 당시 매출이 10억에서 지금 매출은 26억 정도. 창업할 때 힘들었던 점은? 해수부. 고맙죠. 지원 사업 칭찬. 마음 놓고 사업을 할 수 있죠. 멋있는 보트 대 빠른 보트. 멋있는 보트. 멋있는 보트 대 내가 만든 보트. 내가 만든 보트. 서핑 보드에서 삼겹살 대 내가 만든 보트에서 컵라면. 삼겹살. 나에게 보트는? 전부죠. 해랑이 입사 가능? 아니. 입사 후 부서는? 마케팅. 해랑이 모티프 보드 개발 가능? 개발 가능. 테슬라가 인수 제안하면 판다 안 판다? 안 판다. 그래도 인수 금액을 상상한다면? 아, 물론 많이 주면 좋겠지만. 이루고 싶은 꿈. 한국 대표 해양 레저 회사. 앞으로의 고객에게 한마디. 저희 배를 사면 실망하지 않습니다.